아, 지금 바로 오바이트 해요? 네. 네, 알겠어요. 제가 뭐, 그냥 뭐. 아니요. 예, 네, 그냥 아니요.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. 혹시 여기 욕실이요? 네. 통 한번 해드릴 거예요. 스프린트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석션하고 그럼 마무리 됩니다. 내리고 이제 혹시 볼로 온도 틀면 지금 뜨거운 물 나올 수도 있을게. 볼로 켜놓으셨나요 혹시? 아니 여기 그냥 나와요. 아니 나오죠. 예, 얘는 볼로 꺼놓으셨나 싶어가지고. 예, 이제 온수를 흘려가지고 예, 관통자고 할 거거든요. 온수 무슨 소리죠? 에? 무슨 소리죠? 아, 건조기가 뭐 때리는 소리가 나냐? 아, 안에 뭐 반쯤. 더 잘 빠지게 해드릴게요.
지금 헷갈리는 거? 아니,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희도 처음으로 설거지 하다 물이 안 빠진다 했는데 아랫집에서 바로 물 샌다고. 아, 물이 아, 오버헤드 해가지고? 네. 네, 아랫집에서 떨어졌어요? 네. 아, 그냥 뒤편에 떨어졌어요. 뒤편에. 어디 뒤편에? 여기요. 이쪽? 아. 물이 떨어지죠. 네. 오버헤드 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바닷가에서. 몰랐거든요, 저. 그러셨구나. 여기를 잘 안 열어보신. 네, 근데 냄비 이런 거 넣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보여서. 오, 잘 들어간다. 지금 상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시면 다 지금 다 들어가죠. 이거는 이미 여기 건물 내에는 다 관통한 거예요. 이제 이건 공용관에 들어간 거죠. 입산관이라고 하는 건물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관으로 이제 빠진 거예요. 스프링이. 네. 여기는 다 뚫린 거는 확실한 거예요. 내가 한번 미싱해 드릴게요. 네. 아, 그럼요. 심한 건 아니에요. 심한 건 아니고 원래 좀 막혀있던 상태에서 뭔가 좀 동아리가 좀 부패해서 걸렸던 것 같아요. 기름기를 많이 걸렸어요. 가급적이면은 버리실 때 키친타올로 한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이를 하셨던 걸 하셨던 한번 닦고 설거지를 하세요. 예. 우리가 이제 기름이 보통은 이게 잘 흘러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굳으면 딱딱해집니다. 돌처럼 딱딱해야 돼. 네. 그게 쌓이고, 왜냐면, 우리가 배관이, 예를 들어, 물이 이게 잘 빠지는 경사도 구배가 잘 잡혀있으면, 보이지가 않으니까, 사실 뭘 버려도 좀 잘 빠지겠지만, 그렇지 않고, 이게 구배가 안 좋고, 물이 잘 보이는, 잔잔하게 보이는 배관들이 있어요. 그런 배관들을 조심하셔야 돼. 저희가 그런 배관?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예.
일단 이렇게 한 번쯤 막혔다는 배관들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다음에 조심하시면 돼요. 가급적이면 이제 기름 같은 안 물리. 그리고 뜨거운 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버리시고. 그러니까 그때 뜨거운 물 할 건데 수육 같은 거 하고. 있어서 많이 안 살려면 조금 있어야죠. 예. 예. 완전히 맞다.